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NCT 드림의 너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 정규 2집 앨범 관련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인데요. 잠시만요. 이야기해볼 시간인데요. 특별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칠드림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한 명이 들고 단체 인사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럼 일단 재민이가 단체 인사 하시죠. 아 저기요. 다 안 저희 안 나와요. 어떻게 다 나와요? 우리 세 명만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안 나와요. 일단 이렇게 세 명이서 아 단체 인사. Let's go. 하나 둘 셋. 수업과 예예 시리. 안녕하세요 인스트림입니다. 우리 그 제노 씨부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해찬 37.5MHz 해찬 라디오가 오. 부활했습니다. 부활이요? 부활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라입니다. 철라 철라. 아이고. 오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내 최성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해리? 아, 먼저 런니 씨부터. 안녕하세요, 막내 런쥔입니다. 막내라고 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여러분. 아 되게 오랜만입니다. 해찬 라디오 Let's get it 마크입니다. What's up? Okay. Sup?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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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J 씨. Harry. Har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의 드림에서 핵심을 맡고 있는 해찬입니다. 핵입니다. 네. 네. 자, 저희 또 해찬 라디오에서 우리 NCT 드림 거의 1년 만에 또 모이는 네.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또 저희가 라디오는 1년 만이잖아요.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127이에 했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그 아, 뭐야? 스티커 그때. 아. 자, 우리 모두 오랜만에 컴백하는 소감을 한 번씩 해 볼까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런쥔이 형부터. 예. 몇 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방금 그냥 할걸 그랬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새로운 글리치 무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 NCT 드림이 나옵니다. 예. 너무 그냥 이 문장 하나로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얼른 봅시다. 네. 그럼 또 바로 옆에 재민씨가 아, 네 죄송해요 한 번만 하고 있는데 왜 찍어놔요 아 미안해 한 번만 하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네 우리 또 리얼리티 찍었잖아요 네. Chilling in the Youth 그거 yeah. 오늘 나오나요? 어 진짜? Chilling in the Youth 그거 스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와? 네 아 그러면 철러씨 아니 잠깐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 있었어 그렇구나. 티저 떴어 그렇구나 네. 티저 뜬지 언젠데 그러니까. Chilling in the Youth 스포 한번 해주세요 재민씨 아 재민씨 아니 Chilling in the youth. 오, chilling. 칠드림 나와요. 오. Chilling in the youth 보면 칠드림도 있고, Chilling in the youth 보면 칠드림도 있고, 추위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찍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많은 기대해 주세요. 두 개를 못 외워? 두 개를 못 외워? 이쪽에서는 우리 또 컴백 스테이지 관련해서. 아, 컴백 스포 해주세요. 네. 아 스포. 아 스포 말고요. 언급해 주세요. 알겠어. 아 물론 아, 그 스포 해도 돼? 네 물론 Chilling in the Youth 그 저희 작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잖아. 네. 컴백 스테이지가 so 뭐 저번 young. 라이브에서도 말했듯이 되게 많은 네, 걸 준비했으니까 뭐 넌 재밌게 보세요. 마지막. 재밌을 거예요. 저도 언급해요?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제노 씨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좀 위험한 사람이라 드림 스테이지요? 네 드림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조용히 하세요 네. 네 드림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드림 스테이지이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컴백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드렸던 곡들을 굉장히 새롭게 보여드리는 곡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 보여드리는 곡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무대적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노 씨가 이번에 드림 스테이지를 위해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안... 또 이번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또 이번 공연에 벗게요. 나중에 봅시다. 네. 일단 이번 공연에 벗게요. 네, 시즌이 또 너무 아니요. 너무 벗을 예정이에요. 아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너 뭐 네. 아우 해리. 아 해찬 아니 해리 씨는요. 해리요? 왜 해리예요? 해찬 발음 좀 굴리면 해리. 해찬 라디오. 아무튼 네. 뭔가 이번에 드림 스테이지 때 좀 네. 네. 디제이님도 하시잖아요 이번에 드림 스테이지 아 저 하는군요 네, 네. 좀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나요? 저는 일단 좀 굉장히 이제 마지막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첫 부분도 좀 기대가 돼요 중간은요? 중간은 난 중간도 기대가 되긴 해요 아니 왜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끝 여기가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또 그 아까 그 쓸데없는 그 토론인가? 뭐였지? 아, 쓸데없는 토론 아 네 저희가 또 해찬 라디오에 있어서 좀 살짝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또 강아지에게 바지를 입힌다면 어떻게 입힐까에 대해서 좀 살짝 토론을 해봤는데 절대 거의, 쓸데없지 않았어요 거의 전쟁이었어요 네, 저희. 진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해찬 라디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크 씨 대본 읽으시죠 저희가 정규 2집으로 아 난 네. 너무 전 너무 이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 저도 좋아요 네 밥 드셨어요 해찬 씨? 저 이제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네. 아 네 일단
저희가요 네 정규 2집으로 컴백한다는 네. 소식이 공개되고 시신이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정말 두근거리면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만든 앨범만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NCT 뉴스에서도 글리치 모드에 관해 살짝 스포를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조금 눈치를 채셨을까요? 또 다가오는 4월 5일에 저희 드림이 또 시즌 네, 여러분들을 찾아뵐 기회가 생겼잖아요. 바로 NCT 드림 스테이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Alright. 그리고 이번 컨셉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시즌이 여러분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시즌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던 Chilling in the Dream 2탄 Chilling in Our Youth의 첫 화가 공개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보러 와 주세요. 아 오늘 이분 아 보고 싶다 나도. 아 나 시즌이 나는 나 시즌이야. 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라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자. 라이브 라이브.